your teacher, Alicia. It's good to see you all.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엘리샤 선생님이에요. We are going to read a fun story today. Are you ready?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책 읽어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Let's go! Today's book title is Seasons. Season 하면 계절이죠. Season. 우리 계절이 하나인가요? 네 가지 계절이 있죠.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네 가지 계절이라서 뒤에 S를 붙였네요. Seasons. Seasons. 우리 계절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Let's go. 보세요. 파릇파릇 예쁜 새싹이 돋아났어요. In spring, the baby plants pop out. In spring, 봄에는 the baby plants, baby는 아기인데요. Plant, 식물이에요. 우리 풀이나 꽃, 나무들을 얘기하죠. 자, baby plant는 아까 얘기한 새싹이에요. Pop out 하면 pop, 뿅 하고 out, 바깥으로 나온다. 새싹이 텄다는 얘기예요. 와, 봄에는 새싹이 뜨죠. 또, 와,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예쁜 꽃들을 보고 있어요. In spring, I see colorful flowers in the garden.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이 친구가 뭘 보고 있다고요? 네, flower. 자, color 하면 색이죠. full 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라서 colorful 하면 여러 가지 색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색의 colorful flowers. 꽃들을 I see, 나는 보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봄에는 예쁜 꽃들 많이 볼 수 있죠. 와우, 이번에는 뭘 하고 있나요? 좋은 날씨에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In spring,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 right? 자, 봄에는 날씨가 어떤가요? The weather, 날씨가 warm 하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예요. 그리고 sun 하면 the sun, 태양인데요. sunny 하면 태양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를 얘기해요. 맞아요. 봄에는 날씨가 참 좋죠. 어머, 그런데 저 무서운 a bear, 와, 곰이 나타났어요. In spring, the bear wakes up from a long winter sleep. 아하, winter sleep, 겨울에 자는 잠이에요. 우리 곰들은 긴 겨울 동안 쿨쿨 잠을 잔대요. 밥도 먹지 않고요. 그런데 in spring, 봄에 the bear wake up,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우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warm and sunny weather, I got to wake up, 일어나야겠다 하고 from a long winter sleep, 아주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대요. 우리 봄에는 또 뭘 하나요?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In spring, we go on a picnic and ride our bikes. Bike 하면 자전거예요. 우리 자전거들 타고 있네요. Ride our bikes. 우리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또 뭘 하나요? 피크닉 가요. 피크닉 소풍이죠. We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이라고 얘기해요. 소풍을 가요. 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 가야죠. In summer, everything is green. 어? 계절이 바뀌었어요. 사진을 보세요. 어때요? 온통 초록색이에요. 여름에는 everything, 모든 것이 is green, 초록색이래요. 와, 정말 그런데요? In summer, the weather is hot and then the rainstorm comes. 어? 여름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우산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여름은 또 장마, 비가 많이 오죠. So the weather, 날씨가 is hot. 우리 아까 봄은 어땠죠, 날씨가? Warm and sunny. 그런데 여름은 hot. H-O-T, hot. Hot은 덥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친구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는 어때요? 맵죠? 네, 매운 것도 hot 이라고 해요. 자, 우리 the weather is hot 하니까
날씨가 매운 건 아닐 테고 날씨가 더워요. 또 더운 거는 정말 뜨거운 햇볕이잖아요. 그래서 hot은 또 뜨겁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우리 라면 먹을 때 it'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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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하는데 매워, 뜨거워 하죠. 그래서 우리 hot이라는 단어는 맵다, 덥다, 뜨겁다 세 가지 뜻이 있네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rainstorm comes. The rain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Storm 하면 꽝꽝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태풍 같은 거죠. 자, rainstorm 하면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태풍이에요. 자, 천둥 번개가 치는 태풍도 장마철에 오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이 돼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 친구는 어딜 가나요? 가방을 메고 In summer, you wear shorts and sunglasses. 와, 정말 멋진 친구예요. 뭘 쓰고 있나요? Sunglasses. 자, glass 하면 유리예요, 유리. 그런데 뒤에 ES를 붙여서 sunglasses. Glasses 하면 안경을 얘기해요. 왜? 유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glasses, 안경이고요. 앞에 sun을 붙이면 우리 태양을 가려주는 안경, sunglass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입고 있나요, 이 친구가? Shorts. Shorts 하면 짧다라는 뜻이죠. 짧은 바지를 입고 있어요. 짧은 바지를 shorts라고 해요. 바지는 다리가 두 개죠. 그래서 shorts. 와, 이번엔 물에서 놀고 있어요. In summer, we go to the sea and play in the water. We go to the sea. 우리 바다에 놀러 가야죠. 여름은 바다예요. The sea. 바다에 놀러 가면 우리 뭐 하죠? Play in the water. Water. 물에서 놀아요. 수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물놀이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빠질 수 없죠. 이 친구들 뭘 먹고 있나요? In summer, we have popsicles. Popsicle?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먹고 있는 것처럼 막대기가 달린 저렇게 바삭바삭한 맛의 아이스크림은 popsicle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We have popsicles 하면 팝시클,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라고 하겠네요. 우리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어줘야죠. Delicious! 와우! 색깔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In fall, everything turns orange. In fall, 가을이 됐네요. Fall, 가을에는 everything, 모든 게 turns orange. Turn 하면 바뀌다라는 뜻이고요. Orange, 우리 오렌지 좋아하죠? 오렌지는 오렌지라는 과일 뜻도 있지만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주황색이 되겠네요. 모든 게 주황색으로 바뀐대요. 맞아요. 우리 단풍 때문에 아까 무슨 색이었죠, 여름은? Green, green에서 green turns orange. Green에서 오렌지로,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색이 바뀌었어요. 와, 이 아저씨 뭐를 안고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나요? In fall, the farmers are happy to harvest their grains. 이 아저씨는 뭐 하는 아저씨일 것 같아요? 지금 옥수수를 샀을까요? 이 아저씨가 키운 옥수수래요. That's why he's so happy. 그래서 이렇게 와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The farmer 하면 농부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농부 아저씨인데요. 농부 아저씨들은 are happy. 너무 행복해요. 왜요? To harvest.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는 곡식들이 다 잘 익어서 딸 수 있잖아요. 우리 딴대요. 뭐를 따요? Their grains. Grain 하면 우리 쌀도 될 수 있고 보리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아저씨, 농부 아저씨처럼 옥수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곡식을 얘기하는데요. 자, Harvest their grain 하면 우리 추수를 해요 라고 하면 되겠어요. 와, 이번에는 갈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In fall, the fresh cool breeze blows. The fresh
하면 아주 신선한 거예요. Cool 하면 우리 아까 날씨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따뜻한 warm도 있었고 아주 더운 뜨거운 hot도 있었죠. 이번엔 cool 나왔어요. Cool은 정말 뜨겁지도 덥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주 춥지도 않은 시원한 정말 기분 좋은 시원함을 얘기해요. So the fresh cool breeze 하면 아주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 Breeze 하면 바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바람 하면 친구들이 wind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wind는 바람이라는 뜻이지만 breeze 하면 아주 조심히 부는 살랑살랑 부는 우리 산들바람이라고 할까요? Breeze 하면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얘기해요. 자, 바람은 blow. 바람은 불어요. Cool breeze blow 하면 시원한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어요. 언제? In fall.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분대요. In fall, we rake the leaves in the yard. 자, 가을에는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In fall, everything turns orange, right? 자, 우리 모두 오렌지로 바뀐 잎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leaves 너무 많아요. 우리 나뭇잎을 모두 청소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쓰고 있는 게 rake라는 도구예요. 그리고 갈퀴라고 해요. 우리 포크처럼 생겼죠? 이 갈퀴로 rake, he rakes the leaves in the yard. In the yard 하면 뒷마당 같은 마당을 얘기해요. 자, 마당에서 갈퀴로 나뭇잎을 청소하고 있네요. 우리 그리고 가을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In fall, we wear scary costumes and say trick or treat. 무슨 날일까요? 우리 친구들 해본 적 있나요? Halloween, Halloween Day예요. Halloween Day는 아주 무시무시한 옷이나 아니면 정말 이때까지 입고 싶었던 공주 옷이나 아니면 슈퍼히어로 같은 옷을 입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는 어른들, 이웃들 집으로 가서 똑똑 노크한 다음에 trick or treat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trick 하면 내가 널 놀려줄 거야 하는 거랑 treat 하면 맛있는 간식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탕이나 초콜릿이죠. 너 내가 놀려줄까?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줄래? 이런 얘기인데요. 당연히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맛있는 간식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 캔디 부자, 사탕 부자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도 할로윈 데이에 한번 멋진 커스튬, 멋진 옷을 입고 한번 친구네 집에 방문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하고요. 10월 마지막 날이래요. 와, 온통 하얀색이네요. In winter, everything turns white. 모든 게 turns white. 하얗게 바뀌었어요. 왜요? Snow, because of snow. 눈 때문이겠죠. In winter, the weather is cold and it snows. 방금 얘기했죠? It snows. 눈이 내려요. In winter, 겨울에는 the weather is cold. Cold. 드디어 나왔네요. 추워요. 추운 날씨는 cold. 우리 아까 봄은 warm. 여름은 the summer is hot. 더웠죠. The fall is cool. 시원했어요. But the winter, weather of the winter is cold. 추워요. 정말 이 추운 날에도 우리 이 친구를 잘 보세요. In winter, you wear a coat, mittens, and boots. 이 친구는 하나도 추워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Because she's wearing a coat. A coat 하면 우리 코트. 두툼한 큰 옷이죠. 코트를 입고 mittens 하면 장갑이에요. 보통 벙어리 장갑 얘기하는데요. Mittens 두 개니까 S 붙였죠? And boots.
부츠예요. 부츠. 장화를 신어야 돼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미끄럽거든요. 이렇게만 입어주면 perfect. 완벽해요. 그러면 이제 in winter we go sledding. 우리 sled 하면 썰매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즐겁게 이렇게 타고 있어요. sledding 하면 썰매 타기예요. So we go sledding 하면 썰매 타러 가자 하는 거죠. 오,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선물 주세요. In winter, we get a present from Santa. Santa 할아버지시네요. Get a present 하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일 많이 해서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선물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여러 가지 계절을 봤는데요. 무슨 계절이 있었죠?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Which season do you like the most? The most. 가장. Do you like? 뭐를 좋아해요? 가장 뭘 좋아해요? 어떤 시즌? Which season? 어떤 계절이 우리 친구들은 가장 좋은가요?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Because I can go swimming. 선생님은 여름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swimming. I can go swimming.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이 또 다음에 재미있는 책 가지고 올게요. Until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